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와이어샤크로 여러분들이 패킷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패킷들, 이게 용량이 많은 패킷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어떤 패킷인지 조금 이렇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와이어샤크에서 이 커멘트 다는 그 기능들을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고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패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캡처한 것을 여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패킷 그 문제에서 제공했던 그 패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시면은 제가 하나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BW앱에 접근을 했다라는 이런 문구가 하나가 나와요. 이게 다른 것은 현재 문구가 나오지 않았는데 얘만 딱 가면은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패킷 커멘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커멘트를 이제 어떻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패킷을 이제 커멘트를 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오픈 캡처 파일의 어떤 속성들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얼로그를 실행을 시키면은 요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요 패킷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본이죠. 언제 캐처를 했고 또 이런 크기들이 언제 뭐고 이 해시값들이 뭐다라고 이제 나오는 정보들인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캡처 파일 커맨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프레임 12에 BW에 접근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프레임 12에서 확인했던 그 커멘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캡처 파일 커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별로 그 커멘트를 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BW에 어떤 뭐 패킷 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파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커멘트를 다는 거예요. 이게 요 파일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요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걸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고 요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세이브 커멘트를 시키면은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파일 커멘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이제 프레임별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싶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BW앱이라는 사이트에서 로그인 페이지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렇게 패킷 커멘트라고 또 따로가 있습니다. 아까 그거하고는 예, 동일하지만은 문구는 동일하지만은 여기는 프레임별로 잡는 거죠. 그래서 패킷 커멘트를 다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BW앱 한글도 지원되잖아요. 그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분석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거예요. 아니면 로그인 페이지, 뭐 이렇게 남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커멘트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멘트를 기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다량의 그 대량의 어떤 패킷들을 보면은 아, 요 부분이 악성 코드가 지나가는 것 같다. 아니면 요 부분에 어떤 개인 정보가 이렇게 평문으로 전송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커멘트를 나누면은 좋겠죠. 예,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멘트 단 것들만 뭐 이렇게 셀렉트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멘트 다는 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달아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분석 패킷 결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